상추 씨는 미친 인맥 종결자입니다. 김종국, 천정명, 이용우, 이다혜, 최시원 이분들과 친한 거 물론이고 윤은혜, 김희선, 한예슬, 손담비, 진짜? 선예 씨는 피처링을. 그래요? 근데 피처링은 사창비 줍니까 아니면? 그게 힙합은 항상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많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인맥에 의해서, 친분에 의해서. 수익보다 더 크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어떤 분의 가창비는? 어떤 분의 가창비는 처음에 저희 신인 때 사장님께서 이 친구랑 피처링을 하고 싶은데 이 정도의 가창비를 지급하고 싶다 그랬는데 저희랑 쇼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거의 워낙에 거지마인드라서. 사장님 그렇게 주게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과연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초기 온다 믿어봐라. 근데 그분과 피처링을 하고 나서 음원이 공개됨과 동시에 모든 차트 1위를 그 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주셔서 그분이구나. 그 노래는 사랑해 윤신혜 맞죠? 윤혜 씨. 윤혜 씨한테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윤신혜 맞지? 이렇게 윤신혜 씨 아니에요? 윤신혜 씨는 연애 죽어도 윤신혜 씨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게 미국은 다 이렇게 한다면서요? 미국은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친해도 예 아무리 친해도 뭐 휴촬영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눕독은 뭐 1억 뭐 누구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예. 스눕독 1억이에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스눕독 한번 쓰려고 쓰려고? 아 진짜? 아 UV 그러지 못해 미안해 그러지 못해 미안해 그러면은 스눕독 UV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죠? 1억 1억 네. 1억 랩콘 요즘 누구하고 좀 하고 싶어? 이제 형돈이하고 했었고 저는 앞으로도 형돈이고 영원히 형돈이. 피처링 해주는 사람은? 저는 사실 이제 그 대중한테 보여준 노래는 어쩔 수 없이 대중성을 떼야 되는 거거든요. 타이틀곡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지성 씨도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걸스 데이 미나도 했었고 근데 주로 걸그룹들이 저랑 좀 맞더라고요. 저도 했었잖아요. 아무나 걸려라 해요. 솔비, 솔비 어때, 솔비?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비 씨 노래 잘하잖아요. 저 마이티 마우스 저희랑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잖아요. 올포이라는 노래 했는데 마이티 마우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싫은 거구나. 예, 저도 뭐 굳이 새로운 사람. 예전에 뭐 데프콘 씨 그 힙합 유치원 노래 할 때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힙합 유치원. 제목이 궁금했었어요. 왜 힙합 유치원으로 지었는지. 아 그게 이제 그 제가 이제 막 너무 거친 음악들을 하다가 저는 네. 사실 다른 감성들도 많이 있거든요. 뚱뚱한 사람들 아시잖아요. 소녀 감성 많은 거 풍성한. 근데 이제 어느 날 놀이터에서 이렇게 엄마 학원 가기 싫어요 떼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고 중요한 건 그 노래로 어린이 행사들을 좀 했어요. 힙합을 힙합으로. 아, 애기들 어린이날 뿐만이 아니라 강남 주상 복합 살고 있는 어린이 생일 파티 초대 가수까지. 개인 어린이집에 그 아이만을 위해서 갔어요. 그 아이들과 아이들 친구들 위해서. 예, 그 고객분들이죠. 가수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예? 있고 들어갈 때부터 다르죠. 띵동 왔습니다. 그러면 네. 갑자기 문턱으로 딱 한 다음에 네. 검은 봉다리를 줍니다. 검은 봉다리? 애가 알아보면 안 되니까 쓰고 오라고. 어머. 그래서 쓰고 손 잡고 쓰고 손 잡고 가요. 검은 봉다리 쓰고. 예,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면 사회자가 또 있어요. 사회 딱 보다가 자 바로 제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비보이 팀이 있어요. 다른 막에서 비보 음악 나오면서 막 울고 막 난리야 난 거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 데프콘 소개. 딱 그럼 들어오네. 어린이 여러분 시작. 그때 인형은 있고 난 이 담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친구와 함께 매일 어린이 이렇게 노래 불러요. 아 그러면 만족스러워하시죠.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만족스러워하세요. 딱 노래 끝나면 생일 맞으신 그 어린이 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케이크 하나 딱 떠주고. 야. 그게 그게 마음에 든 거야. 그 아이가 케이크를 떠줘야 부모가 좋아요. 떠줘야.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찔러줄 순 없잖아요. 케이크 떠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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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넣어주면 그걸 아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네요. 저 근데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언더그라운드에서 같이 이제 생활했었는데 그때는요
너무 무서운 형이었어요. 심지어 막 깡패가 랩을 한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었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랩하고 가사도 굉장히 거칠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는 뭐 이제 제 타임 할게요.